미 제양 군인의 서부 지회장에 처음으로 사병 출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양 군인의 서부 지회는 오늘 총회를 열어 사병 출신 위재국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 신임 회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과감히 맞서겠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개발이니 정사정판이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수의 상징인 우리 제양 군인에는 굳건하게 국군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난 1978년 서부 지회가 창립된 이후에 사병 출신이 회장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